저는 지금 자녀존으로 들어가는 도어 앞에 서 있습니다. 원래는 약간 붙박이형의 도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포켓형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도어를 닫으면 좀 프라이빗하게 공간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열고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제 좀 코지하게 이런 거실이 만들어졌는데, 여긴 아까 제가 열고 들어온 슬라이딩 도어를 닫으면 이제 혼자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새로 제작하거나 새로 만든 가구들도 있지만 기존의 가구들도 많아서 꽤 저희가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뱅앤옵슨 가지고 계시던 아끼는 오디오가 있는데, 거실에 있던 거를 저희가 이 작은 자녀 거실로 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음악 듣고 싶을 때 살짝 여기 와서 또 음악도 듣고 좀 잠깐 쉬는 그런 공동의 공간이면서 또 음악실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어도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체어예요. 카키색이고 컬러도 굉장히 예쁘고 해서 이 공간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공간이 조금 작기 때문에 뱅앤옵슨 스피커가 또 워낙 크기도 하고 이 스피커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막 의자를 좀 여러 개 놓기에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가지고 계시던 걸 재배치를 했고요. 여기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사실 혼자 그냥 등까지 딱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하네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다리 얹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악 싹 듣고 있으면 너무 릴렉스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탠드도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스탠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기다 놓으면 예쁘겠다. 약간 선인장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간 또 여기가 테라스가 굉장히 멋진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린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체어하고도 그래서 여기다가 스탠드도 하나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코지하고 좀 작지만 아주 스페셜한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테라스보다 더 큰 테라스가 좀 이쪽에 있거든요. 한번 나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거실 테라스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화단들 때문에 물이 좀 막혀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사실 여기 전체 리노베이션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이 테라스의 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수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쪽에 저희가 거실 테라스는 지금 데크 합성 데크를 했거든요. 여기는 타일을 선택을 했는데 뭐 자녀존이기도 하고 얘가 또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타일을 쫙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를 타일을 선택하면서 이 포쉐린 타일인데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가 매지가 없어요. 왜 매지가 없을까요? 이 포쉐린 타일 밑에 한 3cm 정도 되는 받침대들이 다 있거든요. 요즘에 페데스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옥상이나 뭐 수영장이나 또 루프탑 같은데 굉장히 시공을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압착으로 시공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 3cm, 뭐 5cm, 2cm 이렇게 띄워가지고 밑에가 다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 아래로 다 들어가서 이제 하수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물의 관리가 더 쉽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나니까 지금 요번에 정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올여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여기에 방수의 문제, 또 물이 넘쳤던 문제들을 다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또 예쁜 나무 사이즈별로 해서 레이어드를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화단들이 조금 문제였어요. 하수도에 흙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좀 물이 막혀가지고 더 오바이트가 되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단 이제 싫다. 여기 고객님께서 이제 화단은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곳곳에 쾌적하게 예쁜 나무들만 이렇게 넣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쾌적하고 사실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예전에는 관리도 힘드셨지만 공간에 좀 쾌적함도 좀 없었거든요. 네, 완전히 쾌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맨발로 다니면 굉장히 촉감이 또 좋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완벽한 이제 테라스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가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져 있는데 뺑 돌아서 지금 이 집에 있는 모든 공간에 창들이 테라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또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테이블을 좀 재배치를 했어요. 고기도 굽고 뭐 파티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라 그런 것들 나중에 설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이렇게 도어가 있네요. 이거 사실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난간이나 이런 디자인하고 같아서 저희가 손을 못 대서 그대로 이제 놔두고 컬러만 지금 다시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있는 이 테라스가 자녀 뭐 드레스룸과 서재와 연결되는 테라스예요. 정말 제가 굉장히 여러 집을 투어를 했지만 이 테라스는 손가락에 뽑을 만한 크고 예쁜 테라스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식탁하고 비슷한 좀 디자인으로 해서 마치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해 드린 거예요. 비슷한 톤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1인 체어 2개하고 3인 체어 하나 이렇게 세트로 여기 구성해 봤습니다. 가운데 테이블도 놨고요. 너무 다 그레이하고 좀 베이지다 보니까 우드가 하나 좀 들어가는 게 좀 따뜻해 보일 것 같아서 우드 상판으로 해서 테이블도 가운데 하나 놨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도 이쪽 뷰가 완전히 열려 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덥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 앉아서 차 한잔 마셔도 그렇고 뭐 책 하나 이렇게 읽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작은 회색 자갈들 저희가 시공했는데 사실 여기가 타일 그 면도 너무 넓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좀 설치를 하면서 여기는 한 40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돌들로 해서 조금 재료를 분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간이 조금 포인트가 되면서 오히려 그냥 타일 위에 이렇게 조명이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예쁜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거실에서 딱 나오면 벽이 워낙 여기가 넓어요. 근데 이 벽 컬러가 이 아파트의 이제 외관 컬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컬러를. 그냥 원래 같은 컬러로 새로 페인팅만 했거든요, 전체 벽을. 페인팅을 새로 했는데 이 공간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나무로만 막 두기에도 조금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미러를 설치했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냥 사이드로 해서 빅하게 2800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그래서 아치를 정아치를 굴려서 얇게 프레임 없이 그냥 붙인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조명을 먼저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명 있는 데를 센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공을 해서 이렇게 붙였더니 여기에 이렇게 소파하고 이렇게 비치는 모습들이 너무 근사한 것 같습니다. 영화의 그냥 한 장면 같아요. 차를 드시면서도 이 공간 보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이게 저녁에 노을이 살짝 지면서 이 거울 속에 비치는 풍경을 사진 찍으면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제가 액자 하나 살짝 설치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슬라이딩 도어 열면 정면으로 보이는 벽인데 벽 컬러랑 좀 비슷한 톤의 그레이 톤 하나 설치했는데 이것도 은은하게 굉장히 이 공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침실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좀 정말 계속 부러움을 가졌던 공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이요, 사실은 그 전에 쓰시던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져 보이게 됐어요. 그 전에 좀 사실 가구 배치도 조금 어렵게 쓰셨고요. 여기다가 침대를 이렇게 배치해서 헤드를 이쪽으로 놓고 쓰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헤드 위치도 바꿨고 공간을 좀 정리하면서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이렇게 공간을 만드니까 이 방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마스터 침실보다 이 공간이 더 넓어 보여요. 거기는 저희가 막 뒤에다 책상 놓고 이런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공간의 분할이 좀 돼 보이는데, 여기는 뭐 TV 앞쪽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 넓어서 1800짜리 침대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침대 한번 먼저 설명드리면 이쪽이 이제 제일 긴 이제 벽이고요. 여기에다가 근데 침대에도 그냥 깨끗하게 특별한 원단이라기보다 원단의 질감을 조금 저희가 신경 써서 골랐고요. 그래서 좀 자가드 이렇게 모양이 살아있는 원단으로 해서 심플하게 깨끗하게 디자인을 했고, 사이드 테이블은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에 사이즈가 다르게 벽면을 다 활용해서 좀 수납장 겸 사이드 장 겸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독서등도 하나만 심플하게 화이트로 깨끗하게 설치했고요. 여기 컨센트 만들고 옆에 심플하게 그냥 서랍장 두 단이 들어간 사이드 테이블 제작했습니다. 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침대가 좀 넉넉한 사이즈로 있으면 굉장히 공간 또 릴렉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수납이 많이 부족하시다면 여기다 저희가 또 장을 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뭐 다 장을 만들고 이렇게 답답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옆에 사이드보드하고 같은 높이의 레벨 낮게 해서 이렇게 서랍을 6칸에서 만들고, 또 이쪽 옆에는 사이드 겸으로 해서 여기 콘센트 박스까지 이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충전하실 수 있도록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탠드 같은 것도 배치하셔가지고 이렇게 넓고 좀 쾌적하게 쓰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스페셜한 테라스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창이 뭐 보통 하부 창만 있거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픽스 창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다는 거는 조금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아파트라는 생각이 자꾸 안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주택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움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방마다 다르게 커튼도 싫다고 하시고 해서 다 같은 걸로 같은 벽지의 컬러로 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도 사이드 테이블 하나 놓고 여기 또 TV를 보는 TV 존이다 보니까 뒤에 장스탠드 하나 놓고 이렇게 또 앉아서 뭐 약간 노을 지는 하늘도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도어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원래는 그냥 벽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밖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방 두 개를 이제 자녀 한 분이 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방 두 개를. 하나는 침실로, 또 이 방으로 가면 드레스룸하고 이제 서재 공간인데요. 이게 왜 아무래도 뭐 서재고 드레스 공간에 가까워도 이 메인 문을 열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힘들고. 좀 이 중간에 도어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방에서 방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어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겸 이제 서재처럼 쓰는 공간인데요. 뭐 옷이 또 그렇게 뭐 많잖아. 다 드레스룸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일면에 전체 장을 짜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 연쪽으로 해서 책상 배치를 했어요. 이 벽면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많이 만드는 수납장하고 상판하고 레이어드해서 만드는 장 제작했습니다. 심플하게 또 위에다 선반 하나 했고, 여기 사실 뭐 학생방은 아니어서 성인분이고 가끔 이제 뭐 책상 그렇게 막 많이 앉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뭐 노트북 이런 거 쓰시는 공간이라 이렇게 수납하고 겸한 책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모노 한톤 좋아하시니까 밝은 좀 따뜻한 무늬 뭐 컬러로 해서 필름으로 했고요. 여기도 상판도 오드 필름으로 상판 만들면서 요거 아까 저희가 침실에서 설명드렸던 같은 그레이, 웜 베이지 그레이 톤으로 장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랍장이 굉장히 커요. 뭐 이쪽 드레스룸 사용하시면서 여기에다가는 또 옷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많은 가구들을 같은 컬러로 한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느낌도 굉장히 좋네요. 웜하고 깨끗하고 또 굉장히 정리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 또 남자분 자녀방이고 해서 포인트로 그냥 흑리켈 컬러 손잡이 심플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구성은 여러 가지로 롱도 걸고 내부에 또 서랍도 넣고 상부에 선반 들어간 형태로 호빵이장 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자녀 욕실인데요. 가장 큰 구조 변화와 공간의 변화가 생긴 곳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포도면 보시면요, 거실에 있는 거실 욕실과 침실 욕실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사실 여기는 구조 변경이 안 돼서 저희가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벽을 또 털 수가 있어서 벽을 철거하고 하나로 만들었더니 여기가 정말 완벽한 정말 멋진 욕실이 됐어요. 사실 사이즈도 굉장히 크지만 이 창이 있다는 거가 욕실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창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환기의 문제도 있지만 그냥 이 라이팅이 들어오는 거랑 이게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다는 창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하나 있죠? 샤워 부스 존 안에도 창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제 기둥이 하나 있는데요. 요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거실 욕실이었고 이 앞쪽이 이제 침실 욕실인데 저희가 이거를 딱 합쳐버리니까 프라이빗하게 공간을 다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디자인이 완벽하게 나온 욕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래는 이제 변기, 세면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욕조 들어가는 부분을 빼고 전체 지금 한 2m 정도 되는 그 세면대 만들었고요. 여기 위에다 이제 필요하신 것들 다 올려놓고 쓰시면 되고 뭐 콘센트는 이런 서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울도 좀 심플하게 했어요. 여기는 대부분 저희가
고객님의 어떤 취향도 그러시고 요청사항도 그러셔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좀 심플하게 하지만 좀 따뜻하게 차갑지 않게 해달라고 하셔서 거울도 그냥 프레임 없이 노 프레임이고요. 여기 지금 사방 간접으로 램프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들어가고 지금 타일도 보시면 여기 벽 타일하고 바닥 타일하고 다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뭐 두 개로 나눌 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다 같은 걸로 했는데 훨씬 또 넓어 보이고 또 이 지금 타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돌 질감 나는 만져도 이렇게 질감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오히려 강조가 되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다 이제 그레이, 웜 그레이지만 그레이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드가 여기 안 들어가고 만약에 좀 뭐 그레이가 또 들어갔다 이러면 굉장히 좀 짱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좀 부드러운 모니모 컬러의 서랍장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 그레이드를 더 따뜻하고 좀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서랍들을 지금 만들었는데 서랍도 지금 6개나 돼요. 굉장히 많고요. 이런데 콘센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드라이기 이런 거는 깨끗하게 이 안에다가 바스켓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면볼 이제 언더로 들어가면서 지금 수전도 헤어라인 무광으로 해서 깨끗하게 지금 설치했습니다. 이런 좀 심플한 컬러나 이런 것들이 이 전체 분위기를 더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노출 욕조 무광 보통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 좀 유광 넣었어요. 근데 뭐 여기 벽이나 바닥이나 다 무광이고 사실 되게 이렇게 색들이 살짝 빠진 톤으로 해서 좀 편안하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요 욕조는 좀 무광보다 유광이 들어가도 좋겠다 해서 약간 글로시해 보이는 게 여기에 생동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은 수전하고 같은 헤어라인 컬러를 해서 수전 설치했고 저기에 턱도 하나 있어요. 보통 저희가 욕조 설치할 때 뭐 폭이나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길게 가로라인에 하든지 세로라인에 하든지 턱을 꼭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바스용품도 좀 올려놔야 되고 뭔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초를 놨지만 캔들도 놓고 뭐 이런 것도 놓을 수 있도록 지금 세면대 상판하고 연결되게 턱도 조정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혼자서 샤워하기에 너무 공간은 쾌적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아래쪽에 핸드 샤워기 이렇게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레인헤드 하나 설치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안에 관이 매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배관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좀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좀 고급 작업이에요. 그래서 좀 여기가 좀 깨끗하니까 좀 심플하고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레인헤드만 나올 수 있도록 배관 작업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조접을 저희가 쌓아서 지금 샤워존하고 변기존하고 지금 구분을 하면서 바스용품이 들어갈 수 있는 선반 만들었고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사실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고요. 어차피 샷이고 이 안에 이 블라인드가 다 금속이어서 샤워하셔서 여기 물이 다 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도 블라인드로 같이 화이트로 마감했습니다. 저희가 욕실에서 각 악세사리들을 이제 설치하거든요. 뭐 변기존 안에는 휴지거리,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건거리, 뭐 훅 이런 것도 이제 설치하는데 그 위치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고객님하고도 의논을 하고요. 이런 게 또 아무데나 달리는 것도 싫어하시는 고객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 거울을 세면대 쪽에 하다 보니까 사실 보통은 바로 옆에 있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바로 뒤돌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침 여기 또 저희가 조정으로 벽을 쌓아서 벽이 생겨서 여기다 깨끗하게 지금 같은 헤어라인으로 수건걸이 설치했고요. 여기는 훅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요 하부에는 지금 욕실 바닥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서 레벨이 없어요. 지금 아까 샤워 부스 중에 레벨이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벨 없이 들어오고요. 여기도 지금 벽바닥이 다 같은 타일인데 지금 보통은 변기 위에다가 장 같은 거 설치 저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좀 생략했어요. 그냥 깨끗하게. 여기 게스트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 방은 조금 허들의 공간, 그냥 뭐 이런저런 잡다한 이제 뭐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냥 게스트가 오시면 게스트 쓰시고 뭐 이런 좀 방으로 사용하시던 방인데요. 그냥 완벽한 게스트룸으로 이번에 이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저희가 제작을 좀 했어요. 보시면 지금 벽하고 좀 같은 톤으로 해가지고 자가드가 있는 원단으로 아주 심플하게 헤드보드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냥 좀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사이드테이블 하나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보드로 좀 확장해서 헤드보드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인트 되게 블랙 원형 테이블로 지금 사이드테이블 놨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노한 톤들은 사실 부드럽고 편안하지만 좀 임팩트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임팩트 있게 컬러를 사이드테이블 하나 적용을 하니까 그 분위기도 굉장히 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대 옆쪽으로 이 테라스 또 이동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이 공간을 좀 벌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밖으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도어가 이제 있고요. 여기 양쪽으로 이제 커튼을 했습니다. 여기 워낙 고객님께서 그 전에 너무 이제 어둡고 이제 답답하고 좀 칙칙했던 그런 분위기를 좀 밝고 화사하게 만들고 싶은 목적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톤을 많이 안 쓰면서 좀 공간도 넓어 보이고 좀 쾌적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그런 톤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옐로우 톤이 살짝 들어간 화만 그레이 톤입니다. 그래서 이 붙박이장도 전체 도어만 교체하면서 도어도 베이지 그레이 톤으로 심플하고 깨끗한 톤을 선택을 했습니다. 손잡이도 그냥 심플하게 일부러 이렇게 작은 손잡이로 선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이제 밝은 우드 톤인데 뭐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깨끗해서 도어만 교체하는 걸로 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 나름 붙박이 도어만 교체했을 때 리폼 효과가 이제 100%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체 다 같은 컬러를 쓰면서 지금 한쪽에만 그냥 미러 도어를 넣었어요. 이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게스트룸이시고 뭐 거울을 또 어디다 부착해도 되지만 워낙 이제 붙박이 장이 그래도 넓은 편이어서 이렇게 또 옷 입고 살짝 거울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 같은 컬러로 붙박이장이 꽉 찬 것보다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미러를 잘 쓰면 굉장히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코너에 미러 쓴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라운지 체어 하나 있으면 그냥 앉아서 잠깐 책도 보시고 게스트분들이 또 거실로 나와서 또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체어가 하나 있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간단하게 배치했습니다.